SSG와 기아 타이거스의 더블헤더 2차전 시즌 6차전 경기입니다. 박성한 선수가 1번에 나서게 됩니다. 2번으로 최경무 선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최정희 3번, 에레디아 4번. 이전 7번의 등판에서 선발 등판이 2차례, 불펜 등판이 5차례였는데 서건창이 1번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2번에 김도영, 3번 나성범, 4번 최영우, 5번에 소크라테스 브리또, 6번 이우성, 7번 한준수, 김사윤 선수는 8경기 모두 불펜에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칼라 같은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김사윤 선수거든요. 이 공에 끌려오지 않았고요. 좀 넓어지잖아요, 기아가. 스윙 삼진! 첫 번째 아웃 카운트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김사윤 선수입니다. 기록의 사나이 최정 주자 뛰었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빼지를 못했어요. 수비도 좀 서툴러가지고 엄청난 경고를 받고 그랬어요. 주자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빠지면서 박성환 3루 실책이 나왔습니다. 투투에서 높은 공을 감아 돌렸습니다. 충분히 높게 떴고 자 조금 얕은 플라이인데 중견수 잡고 네. 들어오다 멈춥니다. 풀카운트에서 바깥쪽 공 잡아당겼는데 3루가를 깨끗하게 열고 갑니다. 왼쪽에 타. 너무 아쉽잖아요. 선취 득점 랜더스. 투아웃이잖아요. 그렇죠. 고명준의 타구는 센터 쪽. 중교수 소크라테스 키를 넘깁니다. 생각보다 멀리 날아갔던 타구. 에레디아 어디? 에레디아 3루 밟고 홈으로 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고명준의 적시 2루타. 고명준 선수가 빠른 볼을 정확한 타임으로 이런 점인 것이죠. 예. 아홉 번째 공을 골라내면서 이지영이 볼넷으로 1루에. 이닝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기아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불펜이 4구째 4구 높게 떠올랐고 세 명의 야수 이루수 서건창 잡았습니다. 다섯에 서건창이 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오른쪽 떨어진 안타. 초구 빠른 볼은 그대로 보내면서 바깥쪽 배트에 닿았고 1, 2간 열고 갑니다. 오른쪽 안타. 서건창 그치지 않고 3루까지 공 3루 연결. 3루에서 아웃이에요. 네 이렇게 원심이 바뀝니다. 주자 뛰었고 중간 커터 없습니다. 김도영이 파고들고 공이 흐른 사이 네, 어우 무릎하고 좀 부딪혔어요. 예, 김도영 선수가 일어섭니다. 몸쪽으로 미트 벌리는 이지영 포수. 땅볼 투수 잡아서 주자들 묶어두고 1루 선택. 첫 번째 아웃카운트 나성범으로부터 뺏어오고 있는 송영진 선수입니다. SSG 상대로는 상당히 항상 좀 강한 면모였고 이 타구도 큼지막한 타구인데 중견수 옆에 떨어집니다. 안타입니다. 2루까지는 여유가 있고 주자 2명 모두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2대2 동점. 최영우의 한방 동점 적시 2루타. 너무 일찍 가라앉아버리면 타자가 안 속은 거죠. 높은 공 배트에 닿았는데 멀리 가지 않습니다. 3루수 파울지어 잡았습니다. 최경모 잡아내면서 투아웃. 바깥쪽 딸려나옵니다. 스윙 삼진. 볼넷입니다. 주전 달렸고 1, 2간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안타. 떼굴떼굴 굴러서 우익수까지. 1루 주자 안상현은 3루까지. 좌타자들의 2점입니다. 네. 김사윤 선수가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번째 투수 김건국 선수는 9경기 1패가 있습니다. 7.16의 평균자책점. 3루 1루 때렸고 얕은 플라이 타고 이것 또한 재밌겠는데요. 우익수. 안상현 선수가 빨라서 잡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공은 한 번에 홈으로 연결. 예. 최정이 들어올린 타구는 높게 떴고 중견 소크라테스 잡아내면서 이렇게 잘루 1, 3루로 이닝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고명준 선수가 조금 체력이 까다로운 위치에서 됐거든요. 지금도 센터 쪽 이번엔 글러브 맞고 거의 공은 정지.
4구째 떴습니다. 3루수 최경모 잡아내면서 투아웃. 높게 옵니다. 주전 뛰었고 송구는 옆으로. 5구 낮게 오는 공을 골라냈습니다. 마치 변화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많은 송영진. 오른쪽 탐장! 탐장 밖으로! 소크라테스의 투런 홈런! 노크볼이 낮게 떨어졌습니다만 소크라테스 선수가 그것을 완벽하게 발사각을 만들면서 홈런을 만들어냈어요. 역전 석점포입니다. 저렇게 낮게 떨어진 포크볼을 발사각을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홈런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그런 투구였습니다. 예. 홈런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투수 옆 빠져나가면서 중견수 앞에 안타. 주자를 모아주지 않으면서 아웃카운트를 예,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재훈의 타구는 센터 쪽 중견수 주의 구간에서 잡았습니다. 원아웃. 첫 타석 볼 내출로 바운드볼 볼 뒤로 빠졌어요. 빠르게 이동하라는 손짓 안상현 오태훈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정타의 소리가 났는데 결국 내야 넘기지 못합니다. 김건국 선수로 밀고 갈 것인지. 오른쪽 우익수 우익수 키를 넘깁니다. 오태곤 홈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박성환이 2루까지. 박성환이 광주에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박정우 선수가 타구 반대에 잘못돼서 또 앞쪽으로 오다 보니까 5구째 이 타구 내야 건너지 못합니다. 유격수 홍종표 잡아내면서 잘루 2루. 20경기 출전해서 7.20의 평균자책점 1.93의 WHIP. 주가 우타자이지만 송영진 선수에게 안타를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3타수 3안타의 김도영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네. 나상봉 엉덩이 빠지면서 때렸는데 오른쪽에 떠올랐습니다. 우익수 기다리면서 잡습니다. 다운 베이스를 한번 노리려다가 돌아오고 있는 김도영. 6구 이번엔 몸쪽으로 투구가 됐는데도 중견수 앞에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최용우 4번 타자. 주자 3루와 1루. 오른쪽 센터 쪽 중견수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3루자 여유있게 태업 홈으로 들어옵니다. 소크라테스의 희생플라이. 오늘 경기 4타점 경기를 치르고 있는 소크라테스 브리또.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김건국 선수인데 거기에 SS 예. 잘 갖다 맞췄습니다. 중견수 앞에 예, 주자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루까지 갈지 2루까지 갈지 그냥 1루. 하재훈의 타구는 센터 쪽 좌중간 높게 떠가는 타구입니다. 원바운드로 펜스까지 하재훈이 2루. 그리고 오태곤은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기아는 투수를 바꿔야 되고 이제 SSG가 과연 이 1루 주자를 어떻게 옮겨 놓느냐입니다. 예. 이 공을 자 유격수 글러브 맞고 굴절. 네 안타가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재훈 선수는. 예. 예. 이젠 1승에 2홀드 있습니다. 2.16의 평균자책점. 속지 않습니다. 볼넷 출루. 주자는 말루. 타자의 카운트 5구 멈죠. 스트라이크 빠른 공 6구 멈죠. 들어왔어요. 3대 높은 존을 통과하면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이준영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22경기 4.82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홀드왕 출신의 장현식. 원볼 투 스트라이크. 조금 더 가슴 높이 쪽으로 높던지 아니면 슬라이드가 바깥쪽으로 빠르게 꺾여야 됩니다. 안쪽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승점진 150의 빠른 공.
최정을 삼진 돌려 세우는 장현식. 초구 때렸는데 1루수 전면. 이렇게 유격수에게 공을 전달하면서 더 이상의 득점이 없었습니다. 무작정 그냥 변하고만 생각하지만. 자, 변하고 날려옵니다. 오구 툭 갖다 댄 타구가 2루수 키를 넘어갑니다. 중견수 앞 한타. 상황이 이제 굉장히 재밌게 됐어요. 주자 두 명 출루. 네. 스윙 삼진. 오히려 빠른 볼에 가니까. 끌어당긴 타구 3루수. 글럽 맞고 옆으로 글짤. 타구는 빠지면서 좌익수까지 갔고 2루자 홈으로 한 점차 따라붙습니다. 한 손으로 네, 갔는데 바운드가 빠르면서 애매한 곳에 튀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공 툭 갖다 댑니다. 2루수 유격수 아웃 카운트는 하나. 2승 2패 2세이브 5홀드 2.04의 평균자책점. 6구 밀어낸 타구가 빠져나갔어요. 라인 따라서 왼쪽으로 깊숙한 곳으로 3루자 허민 그리고 1루자 3루까지 스코어 6대6 동점. 박성환이 최근의 타격감 역전 기회. 끌어당긴 타구 떴습니다. 우익수 뒤로 뒤로 담장 바로 앞 점프. 오, 이걸 잡았어요. 돋보기. 원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공수가 교대가 됐고 노경훈 선수도 지금 오늘 개근인데요. 12홀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멈춰. 조금 깊게 들어오면서 최용우가 볼넷으로 일루에. 2사 이후에 최용우의 볼넷 출루. 그런 것 같은데. 네, 벗어났습니다. 노경훈 선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볼넷 볼넷. 스윙 삼진. 네 경기에 1홀드 있습니다. 최정우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밀어냈고 오른쪽으로 높게 띄웠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담장 바로 앞 담장 넘어갑니다. 최정의 솔로 홈런 역전 솔로 홈런. 그리고 이 홈런으로 최정 선수가 역대 세 번째로 4천 루타에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4천 루타를 찍었습니다. 김도현 선수의 빨라진 볼 스피드의 그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가볍게 지금 때린 것 같은데 우측 담장을 좀 넘어갔어요. 네. 만들어냈어요. 네. 몸 맞았습니다. 다섯 경기 등판에 4.91의 평균자책점 1홀드 있습니다. 아 뭔가 이제 판정 관련한. 네, 판정 관련해서 거의 예 거의 신경질 같은 걸 잘 안 내. 잘 안 내는 선수. 예, 예. 공격 전환 높은 바운드 땅볼 앞선 주자 늦었고 투수에게 토스. 첫 번째 아웃카운트 원아웃의 주자 3루 2루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사구를 내보내고 있어. 자동 고의사구 사인이 나갔습니다. 들어 올린 타구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구간에서 잡혔고 3루자 택업 2루자 역시 움직였습니다. 한 점 더 추가하고 있는 SSG 랜더스. 에레디아가 홈으로. 더 아쉬운 모양인데요. 불리한 카운트일 때처럼 스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자 뛰었고 이 상황에서 3루 쪽으로 한준 선수가 한번 쏴봤는데요. 오태훈 선수는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땅볼 3루 쪽 3루 밟고 1루에 송구 살짝 높았는데 아웃이에요. 결과는 그대로 네 왼발이었군요. 예. 계속 좋습니다. 오늘 4안타 경기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번 3연전에서 두 번에 걸친 4안타 경기를 박성환이 2번 타자 낙볼 타고 거의 제자리에 있습니다. 한진수 집어들어서 1루에 거의 희생번트 같은 타구가 됐고 4천 루타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못 맞는 거 해당합니다.
이영범 선수가 좀 죄송하다는 대경계 7.36의 평균 자책점 1.09의 WHIP 노스트라이크. 에레디아의 타구는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만 공은 펜스 상단 맞습니다. 일단 주자들은 박성환 선수 호민 최전까지 들어왔는데 저는 완전히 넘어간 줄 알았는데 예, 펜스에 맞고 떨어졌어요. 거의 담장을 넘을 뻔했던 타구인데 앞서 네. 이제 최용우 선수 때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운 선수가 이닝을 끝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그 투수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문승원 네.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어요. 문승원 선수 지금 타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야수가 네. 나왔을 텐데. 앉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오. 바깥쪽. 삼진. 쳐고 돌렸는데 떴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잡아내면서 이렇게 이닝 종료됐습니다. 점수차는 넉 점차가 됐고 서건창의 타구 우중간입니다. 우익수 뛰입니다. 잡았습니다. 원아웃. 포지션에 적응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작년에 자꾸 실패를 하면서 워낙 또 던지는 그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시에 들어오면서 잡고 일루에. 오. 와. 3번 타자. 오. 몸쪽에 바짝 붙입니다. 네. 오. 오. 등 뒤로 좀 날아갔습니다. 성범 선수도 좀 어안이 벙벙해 하는데요. 나성범 선수는 좀 초구도 몸쪽으로 붙어왔어서 조금 좀 뭔가 좀 낌새가 좋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번째 공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 관계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오른쪽에 안타. 주자 두 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 투수 문승원 직접 처리하면서 이렇게 양 팀의 더블헤더 경기 양 팀은 1승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